하체기의 낙하체기 MTNW 하체기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에 대한 고민 또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종목 수익률부터 점검을 좀 하고 갑니다. 4월 10일 날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말씀하셨는데 38.9%고요. 4월 14일 날 레오이즈 게임즈 46%, 4월 22일 인성정보 37%. 예. 수익률이 아주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말이라 그런지 조금 눌림이 있는 거죠. 상승 출발해서 좀 눌려가는 형국인데 종목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시장은 지금 조금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트를 좀 봤을 때 현재 그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MACD가 지금 하락으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좀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ACD가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숨고리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걸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종목들 좀 제가 드린 것들 좀 AS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2차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환자가 갑자기 또 늘리게 되면은 병원 쪽에서의 시스템 쪽 부분이 붕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비대면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다. 일단은 뭐 신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고 기존에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지금 강세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주들로 지금 약간은 엇갈리긴 합니다. 강하게 좀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적에 의해서 조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네오이즈 한번 AS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되겠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와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제가 드릴 종목은 관심을 걷게 이제 이심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서버가 지금 다운이 된 바람에 차트가 좀 화면상에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구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치료제 가지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번 부각이 되었었던 이제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에 아마 예를 들게 차트를 한번 이따가 확인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한번 좀 올라왔다가 역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한 1.23% 정도 음봉에 지금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크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조정을 좀 주다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엔파들 중에서도 의자형 엔파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 깊게 나오는 엔파형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의자형 엔파 동을 좀 주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심바이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진바이오텍이 좀 되겠는데요.
네, 진마이크 같은 경우는 동물 약품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이제 떴던 게 이제 그 김천민 씨가 예, 구충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그 구충제 이제 복용을 해서 좀 정향이 좀 작아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암세포들도 어느 정도 좀 사라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좀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뭐 이슈는 좀 부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 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진발팩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의자형 엠파를 좀 주고 있는 그런 그 구간이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엠파 의자형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앞 전 고점가에는 또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도 우리가 역조정에서 기대를 하면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이제 국제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이지만은 또 이제 화장품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좀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스크도 같이 좀 연관이 돼서 코로나, 막 시작이 됐을 때 마스크 조절이 갈 때 국제약품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그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서울에서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기지국을 통해서 그 이태원 갔던 분들 전부 다 조사를 좀 받게끔, 검사를 받게끔 좀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분들이 이제 그 동선을 지금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게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천 쪽 학원 강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불신이 쌓여가면서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정부에서는 뭐, 다음에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미룰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은데, 또 이게 계속 확산이 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런 또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제약품도 역조정을 좀 주면서 다시 한번 그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해서, 현재 시장의 그 종목들을 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의자형 패턴, 역조정을 좀 주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의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하태기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